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일 새벽 뉴스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공천 대란, 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주로 친문계, 뭐 비명계의 일부분이죠. 친문계들을 공천 배제하고 있는 데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은 어떨 것일까? 지난 4일 같이 만났을 때 명문정당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제 그 명문정당이라는 거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을까? 아니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을까? 아니면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언론 매체들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약 행동으로 옮겨졌을 경우에 이 문명 충돌, 이거는 뭐 민주당의 거의 쪼개지는 소리가 들리는 이런 수준이 그 대충돌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건데,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자기들이 이제 그 주변에 뭐 알아봤더니 뭐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채널A 보도를 보니까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몇 명의 인사들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염려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염려, 무거운 마음, 여기에는 일정한 정도의 뭐 불쾌감 같은 게 저는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취재를 해보니까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불쾌감이 일부 행동으로 옮겨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중에 일부가 그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평산마을을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겠다, 아마 이렇게 그 제안을 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오십시오, 우리 뭐 그런 거 막지 않습니다. 왜냐면 평산마을 입장은 뭐 조국도 만나고 이낙연도 만나고 이재명도 만나고 뭐 다 그 뭐 어차피 책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전했다가 곧바로 아 최근에 뭐 상황이 이래서 그러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 그 공천 대란, 친문들이 공천 탈락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냐,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불쾌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현재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 이런 거죠.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아 친명이다, 그리고 앞으로 친명 활동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적어도 그 사람들이 뭐 친문 편을 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아 내가 워낙 훌륭한 인재여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나를 영입해가는 것이고 내가 민주당에 영입된 거는 나의 존재 가치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언론의 분류법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재는 친명이다, 이렇게 분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들의 방문을 거절한 것도, 지금 이 문명 충돌 위기 속에서도 아니 친명 인사들을 만난단 말이야 하는 친문계들의 그 반발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의식한 대목, 거기다 본인이 만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 아니겠는가 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지난 4일 문재인 이재명 만났을 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을 얘기했느냐, 뭐 얘기했다, 뭐 몇 명 얘기했다 그러는데,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임종석이라고 콕 찍어서 얘기한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통합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통합은 곧 친문 친명 가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쟁력 위주로 공천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일 텐데, 그 안에 임종석이 당연히 포함됐겠죠. 왜 그러냐면 지난 4일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대표실 부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임종석은 험지로 가라, 내지는 공천 배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공천을 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다, 그 정도는 이재명 대표가 알아듣죠. 그래서 그랬는데
실제 나와서 한 행동은 계속해서 임종석 밀어내기 끝에 이제는 컷오프를 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또 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마지막 정무수석을 한 사람이죠. 이철희라는 사람이 어제 MBN 유튜브 지하세계 나는 정치인이다 뭐 여기에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임종석 전 실장의 이 컷오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명문정당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임종석 전 실장이 왜 안 되는지 설명이 있어야지. 충실하게 있어야 되는 건데 별로 설명도 없잖나. 이건 핫발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핫발이. 저도 핫발이라는 말은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핫발이라는 게 하발이라는 말에 강원도 사투리라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품위나 지위가 아주 아래에 있는 사람, 천박한 사람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핫발이. 그걸 아주 얕잡아서 천박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말이라는데 제가 이철희 전 수석의 고향을 찾아봤더니 경상북도 뭐 영일인가 그렇더군요. 이쪽에 원래 경상북도 포항 영일 여기가 강원도하고 매우 밀접합니까? 밀접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과거에는 일부 또 그쪽이 강원도에 포함되어 있을 때도 있고요.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강원도 사투리가 익숙한 모양인데 핫발이 이건 뭐 직접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욕설을 한 거나 마찬가지. 그 정도로 지금 격앙돼 있다. 그럼 이철희 전 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분위기를 모르고서 이런 건 아닐 거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영입 인사들의 방문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이철희 전 수석을 통해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하는 것 그 이상의 행동에 나설 것이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냥 뭐 속으로 불쾌감을 사귀고 있으면 뭐 그게 이렇게 그 정치적인 변수가 되겠습니까? 그 이상의 행동을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언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인 견해가 저도 마찬가지고 아, 하지 않을 거다. 왜? 문재인 스타일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참모들이 또 자꾸 들쑤셔서 여기서 뭔가 입장을 내야 됩니다 라고 하기 전에는 본인이 뭐 스스로 판단해서 뭐 할 정도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글부글 하지만 지금 나오는 이 이상의 액션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기껏해야 이제 뭐 왜 책 추천 가끔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책 추천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불쾌감을 또 그 책 추천한 책에 반영해서 뭐 드러낼 가능성 뭐 이런 정도지 공개적이고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뭐 사실 임종석만 있는 게 아니죠. 친문이 당장 임종석의 뒤를 이어서 비서실장을 하던 노영민 전 실장 지금 경선 중입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 이 경선에 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그것도 생각해야지.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 미래 이제 광주 출마 광주 서구을 양양자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야말로 친문의 적자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임종석 편만 든다? 그럴 수가 없는 거. 조국 신당 마찬가지죠. 거기도 지금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임종석 편만 들어서 그러면 문재인은 임종석 편 이렇게 될 텐데 뿐만 아니고 이미 친문 중에서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윤건영 의원이나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의원이나 공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친문이 이재명 대표한테 공천을 받은 그룹도 있고 배제된 그룹도 있고 이낙연도 있고 조국도 있고 정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다 뭉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종석 편만 든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정무적 고려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이런 불쾌감을 이렇게 표시하니까 그러면 아직도 이제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친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사람들까지 마저 잘라낼까 말까 고민을 할 텐데 아마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불쾌감 표시가 이재명 대표를 약간 움츠러들게 할 가능성. 그 얘기는 남아있는 친문들, 이 사람들은 이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남은 친문까지도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자. 아마 이렇게 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다. 근데 이미 엎질러진 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점으로 본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이런 불쾌감 표시가 앞으로 남아있는 친문들을 조금은 이 살리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문명 충돌을 야기할 정도의 행동으로 나설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